수년 동안 오직 땅속 깊이 뿌리내림하며 땅 위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하루에 최대 12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무.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는 법이 없고 사시사철 푸르며 쉽게 시들지 않는 대나무를 만나봅니다. 자연의 생태가 살아 숨쉬고 가사문학의 산실이자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고장, 담양. 마을 어귀마다 대밭이 펼쳐져 있고 댄잎 바람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는 담양은 예로부터 한국의 죽향, 대나무의 거울로 불릴 만큼 대나무에 관련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대나무는 아열대성 식물로 따뜻하며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는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키가 크고 줄기도 굵다.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 면적이 약 한 6천 헥타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남 지방이 약 절반 정도가 전남 지방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또 절반이 담양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담양이 대나무의 생육지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면적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담양 대나무의 향이 그윽한 중록원. 길고 곱게 자란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사이 숲길을 걷다 보면 대나무의 음이온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데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휴식과 함께 특유의 청량감을 전해준다. 여기 중록원은 2003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대나무 밭이었고요. 그래서 황금밭으로 불려졌던 대나무 숲이 언제부턴가 대나무가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담양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중록원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립료 갈 수 있는 전 국민들이 한 번쯤 오고 싶은 곳 바로 중록원이 된 거죠. 담양에는 약 300여 년 전부터 전국에서 유일한 죽물시장이 열리고 있다. 담양의 죽물 상품은 일제시대 만주와 일본 등지로 수출되면서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진흥 정책에 따라 죽제품이 담양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우리 생활하고 같이 온 게 대나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언제부턴가 우리 담양인들에게는 대나무 숲이 가깝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 대나무 숲이 있고 대나무 숲이 있다 그러면 마을이 있고 할 정도로 항상 대나무하고 생활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되었던 것인데 하천 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200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영산강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를 볼 수 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습지 식생, 특이한 지형을 보여 200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담양 습지에서 그 대나무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육상 생태계 즉 육지하고 그다음에 수서 생태계 즉 그 민물하고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대나무림이거든요. 즉 말해서 육상과 수상을 연결해 주는 그런 완충지대에 놓여 있는 대나무림으로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나무 군락지는 담양 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대나무 뿌리는 습지에 쌓인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곧게 뻗은 줄기는 동식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때문에 이곳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검은 딱새 등과 같은 멸종위기에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나무는 나무라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풀에 속한다.
벼, 옥수수, 강아지 풀과 함께 벽과 식물로 분류되는데 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라 불리게 된 것은 대나무만의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나무들은 이 유관석이라는 그 형성층에 의해서 부피를 증가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나무는 그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그 부피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특징에 비교해 보면은 특징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나무는 이 한번 그 죽순에 의해서 생장이 되면은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목질부가 굳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 수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나무는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자란다. 뿌리는 4년 동안 자신을 감추되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때가 되었을 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다. 준비를 끝낸 대나무의 어린 싹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대뿌리는 약 20cm에서 40cm 정도 간격으로 죽순에 눈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눈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 눈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눈에다가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생장시키기 때문에 여러 개의 눈들이 동시에 또는 무질서하게 생장할 수 없는 것이죠. 대단히 계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그리고 아주 발달된 이런 고급 식물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대나무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5년 후부터 하루에 최대 1m씩 자라 1년 안에 성장을 멈춘다. 길게 뻗은 대나무 줄기의 강직함,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의 곧은 절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선비의 성품이나 정숙한 부인의 모습을 흔히 대나무에 비유했다. 조선시대 왕의 일생은 국가의 중대한 의례였다. 조선은 의례의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했으니 그것이 바로 기록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의궤다. 이 의궤를 그렸던 곳이 바로 도화서인데 이곳에서 또한 대나무를 중시하였다. 도화서는 조선시대 화원화가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주로 문인 사대부들의 취미에 맞는 그림들을 그리거나 또 궁정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림들을 그렸던 곳입니다. 근데 문인 사대부들이 좋아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식물이 대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들을 뽑을 때 대나무를 제일 먼저 시험 과제로 줬고 두 번째는 산수화였고 세 번째는 인물화였고 네 번째는 영모 화조화였습니다. 사군자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 옛사람들의 대나무에 대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왕실 출신 문인 화가 타는 이정의 그림들이다. 평소 대나무 화풍을 자주 그리던 이정은 조선 3대 묵죽 화가로 대나무의 강직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당대의 명인으로 통한다. 네, 타는 이정의 대나무 화풍은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절파 화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파 화풍은 구도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각구도를 쓰면서 여백을 중시하고요. 강한 농담의 대비로 표현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경의 아주 강한 농목과 후경의 담한 먹을 써서 공간적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문인 화가들은 언제나 푸르고 곧으며 속을 비운 도인과도 같은 대나무 모습을 마음 닿기에 본보기로 삼았다. 그릇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한 장의 대나무 화폭으로 이를 다스렸다.
서양에서 바라보는 정물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다 관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속의 대나무가 이루어질 때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오한 정신세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의 특성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서의 기록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교적 가치관에 젖은 선비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대나무의 아름답고 청아한 풍취를 찬미했다. 또한 그 절개를 읊은 문인들의 기록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문학 작품에 그 대나무는 즐겨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 이제 대나무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바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대나무 성격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이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을 뭐 사람을 형상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의인화하는 이런 소설, 의인체 소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의인체 소설에 이 대나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 사회를 비판한다랄지 또는 어떤 그 규범이나 그 올바른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나무의 어떤 성질들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기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어있는가 저리하고도 네 계절에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항상 푸르른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을 대나무의 품성으로 보고 이 자기 자신도 선비였던 변함없는 그런 항상됨 이런 것들을 대나무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 시적 어떤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유일의 죽제품 주산지인 담양. 대나무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담양에서는 최초로 1998년 한국 대나무 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곳엔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부터 다양한 죽제품의 제작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대나무 자원연구소가 자리 잡아 대나무에 대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나무가 종류는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400여 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맞는 대나무가 어떤 종인지 아직 연구는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일이 중국이나 일본 직접 가서 저희들이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는 아름아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캐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147종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나무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대나무가 소중한 생물 자원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나무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는 1,000종이 넘는 대나무들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생육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나무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각각 특징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나무들이 좀 튼튼합니다. 즉 질적으로 할 때는 강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가열된 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대나무가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요. 즉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나무가 물러버리면 방울이를 만들어도 튼튼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은 왕대나무, 분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대자리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죽새공예가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조 초기. 대나무 공예품은 임금님께 진상되었고 만주나 일본에까지 소개되었으며 서민사회나 농민들의 생활 도구로 이용됐다. 기후와 토질이 대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아 대나무밭의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담양. 대나무가 많이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새공업의 역사 또한 길다. 무형문화재가 비교적 많이 지정된 호남은 담양 낙죽장, 중념장 등이 아직까지도 죽새공예의 명맥을 잇는다. 죽새공예 명인들은 어떤 미력에 아직까지도 대나무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일까? 예, 처음에는 그 굵은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 가는 게 쪼개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보면은 아, 내 손으로 이렇게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구나 이런 걸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쁜 바구니도 할 수 있고 꽃바구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은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호남의 수공예 미술 중에서도 담양의 죽새공예가 유명한 것은 대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굵고 질이 좋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담양의 죽새공예는 강인한 바 탄력성에 있어서 그 품질이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죽새공예를 통해 담양 대나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이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맥이 끊어지고 있어요. 힘들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나무 죽새공을 배울 수 있는 아니면 대나무를 가지고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대나무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대나무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45일간 열리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의 개최로 이어진다. 세계 최초로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제 행사로서 박람회를 개최한 담양은 대나무를 활용해 문화 관광과 생태 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대나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담양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대나무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발의 피죠. 지금 시작입니다. 마라톤의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저희가 시작된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나무의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담양 대나무. 땅의 기운을 머금고 곧은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대나무의 강인함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